행복해. 어? 행복해. 행복하다고. 어, 나도. 술 한 잔 먹고 행복해 보이는 나라다. 아, 나 안 됐다. 아, 폭수야. 얘가 폭수야. 내가 폭수가 아니라 솔직히. 아, 솔직히 먹잖아요. 맨날 나가 폭수래. 아니, 근데 난 지퍼한테 나가 폭수. 넌 아니야. 나? 서로 여우라며 견제하는 나라와 그린이. 저런 게 폭수인 거 알지? 오빠? 와. 속지 마. 제발, 제발, 속지 마. 저런 게, 아, 저런 게 그래? 폭수야. 대가리까지, 대가리끼도 바꿔. 와. 아, 여기 옆에 파티룸이에요. 되게 건전한. 건전함을 강조하며 부천역 인근 모텔방에 왔다. 나라야. 응? 너 병 탈 줄 알아? 아, 그냥 사고 치지 마. 마지막 그러다 다쳐. 뭐야? 아니, 다지 발만 빠는 거. 오빠들 봐. 아니, 애들이 이렇게 봉을 좋아해. 어? 봉 한번 타고 싶어서 안달난 여우들이다. 맞지, 긴 바지 입으면 잘 안 돼 이게. 아, 그래서 쌀 그렇잖아. 그러니까 모든 살이 다 한 몸이 돼야 돼, 봉이랑. 아. 응. 근데 이런 말하고 마도 이렇게 그린이가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나? 어? 아, 또 둘이 가서 또 뭔 일 있었지? 그건요? 아무것도? 그린이가 뭔가 조금 표정이 좀 바뀌었는데? 응? 옷 갈아입고 오더니 그린이의 표정이 안 좋아졌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린이가 한 11시쯤 온다 그랬어요. 이제 방송하다가 모아두고 그래서 나라한테 아, 야, 그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온다는데 어, 좀 그렇게 해서 좀 맞춰서 와라 하는데 2시간 일찍 오더라. 와, 윤나라. 와. 아니, 그래서 난 좀 쉬고 싶었어. 와. 어? 어, 아니, 근데 나 뭐라는 줄 알아? 나 먼저 간 거 말하면 안 돼? 아! 와, 그러면서 언니 뭐, 나 들으면 안 되니?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틈타 제대로 이간질에 성공한 광우다. 아,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럼 방송 잘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건 되게 좋아. 응? 어, 근데 거기서 왜 정치질했어? 언제 무슨 정치요? 거기서 뭐 괜히 그린이랑 했던 카톡 나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언제 뭘 보여줘요. 아, 그린이 거짓말. 좀 화난 것 같아요. 왜 언니가 이렇게 일찍 왔냐 뭐 했냐 하면서 자기한테 캐묻는다. 와, 그것도 보여줬어? 와, 와, 윤나 진짜 소름 돋는다. 와, 나 진짜 언제까지 참아야 돼? 어? 와. 아, 지코 만나고 이상해졌어. 아! 쟤. 아, 근데 그냥 왜 오빠 탓을 해, 그걸. 어? 얘 탓이지. 아니, 같이 만났는데 왜 얘만 이상해지냐, 이거야. 한 살 언니한테 쌓였던 서름이 폭발하는 그린이다. 왜 카톡을 보여줘? 어? 내가 여주에서 겁나 참은 거 알지? 아, 여주에서 왜 참았어? 그냥 다 알지. 자기가 이랬어, 나한테. 뭐라고? 그린아, 나 사실 너한테 여정이 했어. 내가 느끼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언니가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언니 감방 그거는 감방바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언니도 솔직하게 얘기했잖아. 오빠를 만나고 와서 언니가 좀 이상해졌어. 행동이 아. 원래도 있었는데 그건 내가 방송에서 화성민이 있어. 너한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내가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피해를 입혔잖아 언니가. 결국 지난 여주 방송까지 언급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만 가는데. 사과해. 아니 근데 언니 진짜 이상했어. 아니 근데 내가 사려. 근데 그냥 내가 지금 방송에서 미안하다고 하면 너 이거 진심으로 안 받아들이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따로 사과할 거야. 근데 그냥 미안한데 방송이니까 그냥 대충 사과하고 내일 알았어. 방송 꺼지고 진짜 사과해. 오늘은 아, 아이. 아, 어쩔 수 없잖아. 아니 어떻게 진정 사과해 그러면.
방송 방송 그린이가 뭔가 그래서 오늘 좀 뭔가 표정이 좀 아니 그래서 1월에가 아닌데 아니 근데 2시간 먼저 가가지고 그런 것도 이상하다고 느꼈지. 왜 저기를 2시간 먼저 가나. 어? 하여간 이게 다 존잘러 박광우 때문이다. 나란 사람 그냥 없어? 아, 그냥 여기 이웃바밖에 없어 언니? 아니야. 나는 오빠가 손절한다고 해도 나라 언니를 먼저 알았으니까 나는 직호 오빠가 손절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언니는 그냥 나란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직호밖에 없어. 뭔 말을 또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뭔 사이나 된다고. 진짜 오빠 만나고 이상해졌다니까 진짜? 아 진짜 오빠 만나서 이상해졌어? 어? 나는 진짜 의리로 대했는데 나를 진짜 결국 그린이가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린이 서운하게 막 그린이가 막 언니한테 모르고 행동해가지고 나는 진짜 다 참았잖아. 오빠 만나고 이상해지고 나를 매기고 이런 거 내가 다 참았잖아. 어? 그럼 그 다음부터 안 그랬어야 되는데 계속 매겼잖아 언니. 아니 근데 급기야 상남자 광우도 죽을 자고 마는데 그러니까 오늘 언니가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내가 봐도 그린이가 너 때문에 많이 참았어. 응? 진짜로 오빠는 다 봤잖아. 자이 오빠 진짜 너만 다 알지. 오빠 그래서 그랬잖아. 난 진짜 얘한테 그랬어. 너 대체 윤나라가 뭐길래 왜 자꾸 제 편을 드냐. 어? 언니를 좋아하는 언니. 그럼 나도 얘기해? 어. 그냥 얘기해? 얘기해? 어, 얘기해. 너만 지금 그런 거 아닌 거 나도 얘기해? 아니, 그렇게 떨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그렇게 폭로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나도 네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얘기해서 네가 그만큼 잘 됐잖아. 왜 언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너 뭔가 딱 말투가 뭔지 알아? 거루식. 응? 알아요. 거루식. 이렇게 하면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누가 거스데이 출신 아니랄까봐 이제야 본성 나오는 나라다. 언니가 하란 대로서 내가 잘 된 거라고? 방송간에 이렇게 밑바닥 보이게 말하지 말라고. 어? 알았어.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언니. 내가 아까 낮방하면서 윤나라한테 전화를 두 번 했어. 근데 딱 방송 끝나고 이제 이러고 하다 보니까 금방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아 오빠 뭐 장도 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이런데 어? 그린이는 제가 알아서 부를게요. 제가 오라면 올 거예요. 이 와중에 또 이간질하는 정치구단 광우. 그러긴 했잖아. 근데 그래서 그린이 그러니까 너 얘를 막 그런 꼬부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도 언니가 부르는 거랑 오빠 부르는 거랑 다르잖아. 나는 오빠한테 나 전화 받았거든? 나는 언니 걱정돼가지고 오빠 언니 부르는 거 걱정돼서 안 부를까봐 힘썼거든? 말이라도 더 해주려고 하고 언니 거기서 또 그렇게 얘기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이상해 지금. 직후 만나고 이상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진짜 이상해지긴 했나 보다. 방송하는 중이잖아. 방송은 이제 시청자가 이해하는 편하게 이거는 지금 너무 학고방식 운영으로 뭔가 서로 어? 밑바닥까지 보이면서 이런 거잖아. 그래. 맞죠? 어? 그잖아. 어? 아, 오빠는 그걸 다 알아. 어? 나랑 53만 남기면 너 편이야. 응? 맞죠. 미안해. 누가 봐도 이건 100% 나라 잘못이다. 근데 그냥 나는 좀 서운한 게 니가 왜 서운해 그냥. 아 맞죠. 아 쫙 부스가서 좀 자고 와. 응? 아니, 자고 와. 저 진짜 이제 안 할까. 여기서 니가 서운한 얘기가 왜 나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나라다. 아무튼 맞아. 그린이는 여러분들 솔직히 얘가 무슨 잘못이 있냐.
맞죠. 항상 와주는. 안 해. 알아요. 아니까. 아니까 그러다가 아닌 거를 얘기하니까 제가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아, 지금. 알기만 하는데. 네, 알기만 네, 한? 네. 어? 너 딱 그거 하나만 물어보자. 뭐야? 오빠가 만약에 아프리카 영종 당했어. 네, 나는 물어봐. 보기만 해! 아, 그래서, 아니, 진짜 깜냉이 갔어. 보기만 해! 깜냉이 가서 오빠가 너랑 게스트로 법방하자 그랬어. 먹을 거야? 어, 그냥 법의 심판을 받더라도. 와. 그냥, 진짜다. 진짜. 미쳤다, 아실 것 같아. 아, 난 그냥. 와. 나는 안 간다 했어. 나 심판. 그러니까 난 안 간다 했어. 내가? 난 여기까지야, 오빠. 쟤는 안 간다 했어. 난 법의 심판을 받았어. 난 여기까지네. 아, 진짜 마스크도 안 쓰고? 아니, 마스크를 왜 써? 가면도 안 쓰고? 언니,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있어? 그 뭐랄까? 어? 지코 말고 무서운 게 있어? 내가 지코를 알고 나서부터 무서운 게 없어? 아, 지코밖에 없네. 없어? 해외 사이트 돌아다니니까 말이야. 진짜 자산을 살렸다.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